크고도 큰 나라가 있고 크고도 작은 나라가 있어. 아무튼 수호병인가 보니까 큰 나라 같지만 그저 가난하고 조그만 나라야. 아주 비참해. 비행기도 화물칸 비행기를 여객기로 개조했었어. 참 크고도 작은 나라. 근데 작고도 작은 나라가 있어. 제가 아토스라는 나라에 가서 공부를 했거든요. 또 아토스는 놀리겠죠? 인구가 1,000명이야. 대통령이 있어. 1,000명인 나라가 있어. 유엔에 등록이 돼 있어. 아주 작고도 작은 나라. 근데 작고도 큰 나라가 있어요. 대한민국? 아니에요. 우리 한국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아주 조그만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강원도 땅보다 조금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그만 나라야. 그렇게 이스라엘이 조그만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세계를 움직여왔잖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았던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 공산주의를 만든 칼 마크스. 칼 마크스 유대 심리학을 완성시킨 프로이드, 미술을 완성시킨 샤갈, TV를 만든 샤노프. 참 얼마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나왔냔 말이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훌륭한 분 한 분만 소개해 볼게. 예수 그리스도. 참 그 조그만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에 좀 강원도 만한 그런 나라가 온 세계를 지배해 왔잖아 지금까지요. 조그마하고도 큰 나라야 이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야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을 이렇게 살아보면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대국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나라를 세웠어요. 방송을 한번 보세요. 이게 이스라엘을 건국한 성경 말씀이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몇 개가 있어? 네 가지. 아, 이제 내 말 들어봐. 땅에 가장 작은데 작고도 가장 지혜롭대는 노아가 노아의 방주에 동물들을 다 종류별대로 넣었죠? 네. 그때 17,500종이야 동물들이. 17,500종의 동물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게 네딧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곧 신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다같이 누와 개미와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뭐라고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떼를 지어 나가는 뭐야?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지구상의 17,500 동물 가운데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니신나니. 시작. 개미, 사람, 메뚜기, 도마뱀. 여기 지구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야. 오늘 이 성경 공부 오늘 설교의 목표는 뭐냐면 지구상의 가장 지혜로운 네 동물의 지혜가 의사나 간호사가 주사기에 약을 넣어갖고 탁 넣는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크게 하네요. 지혜의 주사를 넣으셔서 가장 지혜로운 가장 지혜로운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때 이 지혜가 필요해. 아우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건국해가지고 그 작고도 큰 나라가 된 강대국을 이루게 된 나라. 지금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해. 어느 나라하고 싸워도 참 그렇게 강대국을 이스라엘이 만들어 놓은 게 이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받았거든요. 오늘 네 동물의 지혜를 여러분에게 쭉 한번 말씀을 드릴 적에 오늘 마지막 이 시간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거예요. 아, 네.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기업이 무슨 기업인지 아세요? 삼성. 그리고 또 현대였죠? 현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지? 정주영이지. 정주영이 이북 사람이야. 이북 사람인데 아주 가난해. 이북의 통천에. 그래서 집안에 식구들은 많고 가난하니까 그냥 서울로 도망온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붙잡아갔어. 또 도망왔어. 또 붙잡아갔어. 먹을 게 없어. 너무 가난했어 한국일 때. 그때 이렇게 냇가에 앉아있는데 청개구리가 점프해서 나무 위로 뛰는데 뛰었다가는 실패, 뛰었다가는 실패. 39번 점프하다 실패하고 40번째 딱 성공을 해.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정주영이 하는 말이 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그건 청개구리 철학을 받아. 할 때까지 하면 된다. 시작. 할 때까지 하면 된다. 할 때까지 하면 되잖아. 될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 청개구리의 그걸 보고 또 도망가지 않고 세 번째 도망온 거야. 청개구리 때문에 도망갔어. 근데 인천으로 도망갔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기증기 크레인이 없었어요. 배가 도착하면 지게꾼들이 쭉 올라가서 지게에다가 짐을 싣고 쫙 내려오고 또 배가 도착하면 지게꾼들이 또 짐을 싣고 쭉 올라가서 실어주고 그럴 때는 거기 지게꾼 숙소가 있었어요. 자는데 빈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잠을 못 자. 그래서 침대 네 다리 밑에 세숫대 네 개 물을 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담그놓으니까 빈대가 물을 못 끊어와.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자는데 3일 동안 편안하게 잤는데 4일째 되는 날부터 빈대가 또 물기 시작을 해. 그래서 불을 켜놓고 어떻게 됐나 그러고 봤더니 빈대가 물을 못 끊어오니까 벽을 타고 올라와갖고 천장으로 와갖고 여기서 낙하를 해.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정주영이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이게 빈대 철학이야. 어떤 문제도 해답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하다 보니까 달걀이 있는데 쥐가 와. 보더니 그냥 가. 그들이 친구를 데려와. 자기가 달걀을 안고 발랑 누우니까 데리고 온 쥐가 꼬리를 물고 쭉 와서 달걀을 붙여봐.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협력의 철학이라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큰 기업 현대를 이룬 정주영이 그 현대를 이루기 나는 이 현대를 이룰 때 청개구리 쳐라 빈대 쳐라 쥐 쳐라 할 때까지 하면 되는구나. 모든 문제에는 해답이 있구나. 혼자 안 되는 거 둘이 하면 되는구나. 이걸 가지고 현대를 세웠어요. 이러고 정주영이 책을 썼어. 그래서 우리나라의 현대를 이룬 게 이렇게 세 동물인데 지구상의 최강대국인 이스라엘을 세운 동물이 이 네 동물이야. 오늘 네 동물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시간에 그냥 참 쏙 들어가서 여기는 우리 다 지혜로워가지고 있잖아. 그지? 지혜로워가지고 그냥 서울의 돈들을 다 움켜쥐고
그도 움켜졌고요. 나 그 운동에 남는 돈 있으면 우리 수도 오늘로 보내. 그런 은총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에 뜬다고 살아보니까 지혜로워. 그래서 지구상에 지금 노벨상을 탄 사람이 300여 명쯤 되는데 그 중에 100여 명이 유대인이야. 그 조금만 알았어. 3분의 1이 유대인이야. 예를 들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예수님 때. 그때 로마 재판관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혜롭다는데 어떻게 재판하나 보자. 그리고 이스라엘에 와요. 그래서 이렇게 재판하는데 보니까 이런 재판을 해. 두 명이 재판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러는 거예요. 재판장님, 내가 저 사람에게 4억 주고 밭을 샀거든요. 근데 밭을 파다 보니까 10억짜리 금덩어리가 나왔어요. 근데 내가 밭을 샀지 금덩어리는 안 샀는데 이 금덩어리는 저 사람 거예요. 판 사람 거예요. 그랬더니 그 판 사람이 이래. 내가 저 밭을 팔 적에요. 그 밭에 있는 거 돌도 흙도 풀도 다 네 거라 그랬어요. 밭에 있는 거 다 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는 저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4억만 내지 10억이 안 됐거든요. 저 사람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다 가지고 했으니까 저 사람 거예요. 그리고 싸움을 해. 그러니까 로마 재판관이 벨로몬 재판이 더 있다. 이스라엘 재판관이 이런 일이 로마에서 생기면 어떻게 재판하는지 당신 재판 좀 해봐요. 그래요. 그랬더니 로마 재판관이 딱 앞에 나가더니 자 로마식 재판합니다.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거예요. 로마는 이렇게 재판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재판하는지 가르쳐줘봐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재판관이 따왔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 받아서 재판해요. 내 맘대로 안 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오 하나님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지혜 주세요. 기도하는데 지혜가 떠올라 보니까 아 지혜 주셨어요. 우리나라 재판은 이래요. 보세요.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아니에요. 이거 당신 거 아니에요? 네, 내 거 아니에요. 당신 아들 있어요? 네, 있어요. 당신 딸 있어요? 있어요. 둘을 결혼해서 걔네들 보고요. 내가 이런 얘기 밤새도록 한 거야. 이제 지혜 그런 거야. 책을 140권 썼잖아. 하, 그냥 이스라엘에서는 지혜로운지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동물 넷이 있나니 개미와 사망과 메뚜기와 도마뱀이다라고 가장 지혜로운 동물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써놓은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의 건국 본문이야 이게. 참 놀라운 본문이거든 이게. 세계를 움직인 본문이야. 세계를 움직인 동물이야 이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밤에 이렇게 쭉 풀어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우리 말이에요. 우리 지혜로워야 돼. 아멘. 한다도 이거 이스라엘부터 지혜를 배워가지고 목회하면서 참 편했어요. 제가 33살에 학위를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고서는 이제 33살에 대학 교수가 됐어. 근데 교회를 목회하고 싶어.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더니 세상에 7개월 만에 장년부가 200명이 넘네. 최고 안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그때 그냥 교회가 쭉쭉 부흥되는데 이제 교회가 조그만 때 그냥 했는데 교회가 좀 커지니까 강의하다 보면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우 미안해 미안해. 그 장례 치료 가고 병원에 죽으려고 하는 사람 가서 끼어안고 기도해주고 이러잖아. 또 교회에서 일하다가 아우 나 강의 시간이야 그럼 학교 가잖아. 그랬더니 5년 만에 28살에 총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교회 그만두래. 그랬더니 교회
장로님들이 저를 부르더니 학교 그만두래요. 그래서 두 개다 가질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학교를 그만둘까 교회를 그만둘까 그러다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교회 목회하면서 참 그냥 재미있게 목회하는데 장로님들이 많아졌어 이제. 그 똑같이 장로님들 옷을 입혀야 교인들이 아 보겠다. 장로님들이구나 장로님 옷을 똑같이 입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래. 그럼 이제 장로님들을 담아놓고 장로님들 유니폼을 입어야겠어요. 옷을 똑같이 입어야 돼요. 내일 아무 양복점에 다 모이세요. 제가요 옷 똑같은 모양으로 똑같은 색깔로 옷을 하나씩 맞춰드릴게요. 그냥 여기 똑똑한 장로님 한 분이 아유 목사님 2만원 장로님들 옷 한 번씩 맞춰드리려면 수천만원 들어가겠네요. 그러지 마시고요 옷 색깔하고 모양만 알려줘요. 각자 해입게요. 그럼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럼 그러세요. 똑같잖아. 그러니까 모든 걸 있잖아 그렇게 지혜롭게 해놨대. 아유 지혜로워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부터 이 네 동물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풀어드릴 텐데 자 개미의 지혜가 뭐냐 그럴 적에 다시 말씀 띄우세요. 우리 방송 지나지 끝까지 수고했어요. 첫 시간만 빼놓고 다 좋았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내린다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무호하는 준비하라는 개미와 개미의 지혜는 준비야. 개미의 지혜는 준비다. 시작. 개미의 지혜는 준비다.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준비가 지혜야. 아멘. 개미의 아멘. 지혜 준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개미로부터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북쪽의 시리아, 레바논, 이집트 이런 나라가 이스라엘도 500배가 커. 근데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준비야. 아멘. 철저히 준비야. 아멘.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해놓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그냥 걱정이 없어. 걱정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미로부터 준비를 그렇게 배워요. 철저한 준비. 여태까지 이스라엘 비행기가 떨어진 적이 없어. 이스라엘 비행기가 테러를 당한 적이 없어. 이스라엘이 AD 70년 7월 9일날 나라를 뺏겨가지고 1948년 5월 14일날 독립했어요. 1900년 만에. 생각해봐. 1900년 만에 나라 찾는 나라가 어딨냐? 1900년 만에.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4일날 독립했으니까 1948년 5월생들은 특별 취급을 해요. 아주 특별하게 취급해. 너희들은 우리나라가 기적이 일어나는 해 태어났다. 기적이 일어나는 달에 태어났다고 아주 특별 대우를 해. 내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온 골동품이 한 700점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나올 적에는 공항에 반출허가서를 받아야 골동품을 갖고 나와요. 그 반출허가서가 없으면 못 갖고 나와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골동품상에 가서 골동품을 사잖아요. 그러면은 경찰을 불러갖고 반출허가서를 경찰이 해줘야 돼. 그래서 이제 700점을 내가 갖고 오니까 우리 쪽마다 몇 점씩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앉으면 경찰을 불러 이제 골동품상의 주인이 그렇게 둘이 앉아갖고 경찰이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어요? I came from South Korea. 나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Hong Kong. What is your birthday? 생년월일 되세요? 그럼
1948년 네? 예. 빨간수 미도리 났어요. 내 생일이 1948년 5월 26일이야. 좀 접어놔 좀 접어놔. 근데 1948년 5월 26일이란 말 내 생일이. 그러니까 5월 10일 5월 들어 아! 우리 1948년 5월 생일들은 그냥 취급해. 그냥 나가요. 나 이 시대에 가서 살아야 돼. 전철도 공짜지. 그냥 1948년 5월 생일들은 그냥 와. 얼마나 내가 특권을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나라를 잃어버리고도 1900년 동안 개미로부터 지혜를 받아갖고 우리 독립될 때를 준비하자 준비 그냥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자는 안 오셔도 포기자는 버리신다. 하나님은 실패한 자 다 안아주셔. 포기한 사람은 다 버려. 여러분 결코 포기하면 안 돼요. 실패자는 안아도 포기자는 버려. 어떤 일에서도 포기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웠단 말이야. 여러분 이소부가에 이런 거 있죠. 개미는 여름에 열심히 땀 흘려서 허리가 부러지도록 이래갖고 먹을 걸만 없고 배짱이는 나무 밑에서 그냥 맨날 나무 밑에서 계속 그냥 기타만 치고 노래만 하다가 겨울 되니까 개미한테 얻어먹고 자기는 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맞는 얘기 아니야. 근데 요즘에 시대가 바뀌어갖고 2탄이 나왔어. 그걸 요즘으로 바꿔놨는데 2탄이 뭐냐면 개미는 그냥 여름에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하다가 겨울에 디스크에 걸렸어. 그래서 여름에 버는 거 비물비로 까먹고 거지가 됐다. 배짱이는 그냥 여름 내내 노래하다 보니까 겨울에 얼마나 노래를 잘하게 되는지 겨울에 디스크를 출판했어. 그래갖고 날개도 팔려갖고 부자가 됐어. 이렇게 바꿔놨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몇 명이서 우리 이거 가치관을 다시 바꾸자. 원위치 놓자.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승판 만들었어. 승판이 뭐냐면 개미는 여름에 이렇게 있답지 않아요. 일하다 허리가 부러져갖고 그냥 허리가 아파갖고 그냥 디스크 걸려갖고 겨울에 다 까먹고 거지가 됐다 이랬잖아. 승판! 돈이 없으니까 병원에 못 가. 그래서 목사님 모셔다가 기도하면서 안수기도 받고 나왔어. 그래서 다시 부전을 해서 부자가 됐어. 배짱이 그냥 여름에 기타치고 놀다가 겨울에 너무너무 그냥 노래 잘하게 돼갖고 그냥 판 디스크 만들었고 팔았고 부자가 됐다 여기까지 왔잖아. 부자가 되니까 그냥 술 먹고 마약 먹고 그러다가 병들어 뒤졌어. 우리 개미로부터 배울 이 준비거든요. 아, 네. 여러분 우리는 가장 큰 준비가 크게 하면 아세요? 예수님 맞을 준비. 아멘. 지금 마지막 때라고 그랬죠? 예수님 맞을 준비. 여기는 여러분들 다 여기 이 속에서만 해요. 준비. 세 번만 하면 아세요? 준비. 준비. 아멘. 준비. 아멘. 준비. 아멘. 준비잖아요. 오늘 일할 때 다 준비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워갖고 그렇게 그냥 강한 민족이 된 거거든. 땅에 가장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개미는 준비를 잘한다. 아, 네. 겨울이 올 것을 알기에 여름에 준비한다. 아, 네. 미래 어떻게 될 걸 알기에 오늘 준비하는 동물이 개미다. 두 번째 동물이 사방인데, 사방. 우리 방송 시스템은 아마 구글이나 네이버 들어가서 사방전 쳐가지고 한번 비춰보고 해. 사방이 쥐보다는 조금 크고 토끼보다는 조금 작아. 우리 한국에는 사방이 없는데 이스라엘은 사방이 많아.
3번이나 4번 들어가서 4번 쳐봐요. 그래가지고 이미지로 들어가면 4번이 나오는데 보세요. 이제 쥐보다 조금 어 좋아요. 저런 거야. 저기 4번이야. 다른 그림도 있으면 한번 봐봐. 다른 그림 또 있나 보고. 그래, 몇 개 맞을지. 그 맨 위에 이미지 나오네. 아, 지금 그 그래, 두. 그 바이트맨. 그래, 그거. 바이트맨 하는 거. 아우, 됐어. 저기 사방이거든요. 좀 봐봐. 바이트맨 하는 게 있는데. 바이트 속에서 살아요. 아우, 방송식 잘해줬어요. 참 감사해. 그거 왜 거? 한번 확 떼서 커지는데. 그 그림 위에 놓고 크게 그려야지, 커지지. 그래, 그대로 놓고, 그렇지. 그런 것보다, 저기 사반이에요. 쥐보다는 크고 토끼보다는 작은 건데, 이제 방송실 수고 많이 했고, 이제 그림 볼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본문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사반을 어떻게 설명하고, 사반의 지혜가 뭔가를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어디에 지요? 바인사이드. 사반은 있잖아? 공룡용 이빨이 없어. 공룡용 발톱이 없어. 누구하고 싸워도 져. 항상 독수리가 잡아먹고, 뱀이 잡아먹고, 고래가 잡아먹고, 누구하고 싸워도 져. 이 사반이. 왜? 공룡용 무기가 없기 때문에 말이야. 그러니까 있잖아. 보세요. 약한 종류야. 약한 종류니까 집을 다 같이 어디다가 짓고 살아? 바위 사이에. 바위 밑에다가 이렇게 탁 치니까 어떻게 호랑이가 들어와? 어떻게 사슴이 들어와? 늑대가 못 들어와? 그냥 자기가 잘 들어봐. 자기가 약한 걸 알고 가장 안전한 곳에 가서 숨어서 살아. 그래서 사반의 지혜는 뭐냐면 주제 파악이야. 자기 주제를 잘하니까. 아우, 나 근데 나는 약한 존재야. 나는 누구하고 싸워도 지는 존재야. 그러니까 나는 가장 안전한 곳에 굴파고 살면 누구도 못 댐벼. 요게 사반의 지혜야. 약하니까 안전한 곳을 찾아.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나라 650만이거든 인구가 전체가 650만이야. 지금 우리 서울 인구가 1000만이야. 네. 서울 인구의 반이야. 한 나라가. 그렇게 나라도 조그맣고 땅도 조그맣고 누구하고 싸워도 지는 254국가 가운데 아주 조그만 나라니까 우리는 약하니까 가장 강한 곳, 안전한 곳에서 가서 살자. 사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갖고 가장 안전한 곳에 가서 살자. 그럴 때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딘가를 보니까 소리질러 아멘. 하나님 부산이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붙잡은 거야. 아멘. 우린 너무너무 약한 존재니까 하나님 붙잡아야 살아. 아멘. 하나님 품에 들어가야 살아. 아멘. 주제 파악을 한 거야 이게.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냥 하나님 품에 들어가면 가장 안전하니까 이 사반이 바위틈 속에 아까 그림 본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붙잡고 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 동물로부터 지혜를 배워갖고 나라를 세울 때 준비 잘하는 백성, 우리 준비 잘하는 교회, 알뜰 사람들에게 미래의 어려운 일을 알고 저 물질적인 적응도 해놓고 미래 좀 위해서 우리 건강하게 그냥 몸도 건강하게 운동도 좀 하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동포교회 성도님들은 아프지도 말아야 돼. 아멘. 여러분 아플려면 내가 광고하는데 꼭 나한테 허락 맞고 아파. 그냥 아프지 마. 그냥 마음대로 아프지 마. 사람들 마음대로. 목사님 나 아파도 돼요? 물어봐. 이렇게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우고 사단으로부터 자기 주제 파악을 알아갖고 하나님께 다 의지하는 그런 백성이 되는데, 여러분 그 500배 큰 아랍 국가가 쳐들어올 때, 그때 여러분 혹시 기억하나, 모세 다얀 장군이라고 애꾸눈이 있어. 프랑스하고 전쟁할 때 이쪽 눈에 눈이 총에 맞아갖고 이쪽 눈이 없어져갖고 애꾸는 모세 다얀 장군이 그때 장군인데, 그때 지난번에 싸움할 때 말이야, 그때 모세 다얀 장군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참모들이, 장군이 아랍은 탱크가 몇 대, 우리는 몇 대, 거기는 비행기가 몇 대, 우리는 몇 대, 쭉, 우리가 전부 다 500배 이야, 500대 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더니 모세 다얀 장군이 일어나더니 컴퓨터로다가 분석하는데, 컴퓨터를 들더니 그거를 땅에다가 그냥 부셔버리면서, 이따위 놓고 장사하는 거야? 이따위 놓고 전쟁하는 거야? 이런 거 믿지 마라. 요번에 아멘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말이야, 그가.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는 편이 이겨. 아멘! 하나님을 믿고 나가 싸운, 그래서 6일 만에 전쟁한 것이 1967년 6.1 전쟁이야. 그는 사반처럼, 하나님 나는 약해요. 하나님 나 붙잡아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붙잡아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 수도에 의사 선생님이 하나가 있거든요. 의사 선생님하고 나하고 앉아있는데 한 분이 담도 암을 걸린 분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상기가 와갖고 우리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기도한다고 왔는데, 와갖고 이분이 의사인지도 모르고 이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담도암 3기인데요, 이 정도 됐으면 10만 명에 한 명 정도밖에 못 고친대요. 10만 명이면 다 죽고 한 명만 산대요. 이래. 이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병 걸리면 10만 명에 한 명 산다고요? 네. 10만 명에 한 명 사는 그 사람이 당신이야. 아멘. 당신이 10만 명에 한 명 당신이야. 아멘. 믿어. 이러니까 그러네요. 그 순간 아멘 하고 믿는 순간 고침 받았어. 아멘. 기적이 일어났어. 아멘. 그까지가 10만 명에 한 명 남은 어때? 그게 나으면 되는 거지, 그지? 아멘. 여러분 이제 그런 믿음이 들어가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면 됩니다. 아멘. 믿음을 가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개미로부터 준비를 배워라, 사반으로부터 주제 파악을 해라. 그리고 메뚜기의 지혜가 뭐냐면, 보세요, 임금이 없으되 다 뭘 지어가요? 띠를 지어가는 메뚜기. 메뚜기의 지혜는 띠야, 띠. 띠. 메뚜기의 지혜는 띠를 지고 와글와글 완전히 하나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뚜기로부터 띠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정이 하나가 되고, 우선 완전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완전 하나가 되고, 대가족 제도야. 그리고 마을이 하나가 돼. 그리고 민족이 하나가 돼. 온 민족이 하나가 돼. 예. 우리 띠를 이루자야, 이스라엘. 흩어지지 말자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 예배 드리면서 합달라라고 하는 예배 드리면서 세데카라고 하는 헌금을 해요. 가정 식구들이 다 헌금을 해서, 그거는 성전에 갖다 바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바치지 않고 마을의 구제위원회 돈을 갖다 줘. 집집마다
가정 예배드려 갖고 나온 헌금은 전부 구제위원회 마을에 거기 갖다 줘갖고 마을마다 돈을 막아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도와준단 말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부자라는 거 알잖아?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냥 마을마다 10억, 20억, 30억을 갖고 있어. 그 돈이. 그래서 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선생님 너 이 다음에 뭐 될래? 그랬더니 나 내 꿈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 마을에 하나밖에 없는 거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수십억이 찾을 거야. 이런 얘기는 이스라엘만 있는 얘기야. 참 놀라운 민족이지. 동네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 없애자고 띠를 입고 교회도 띠를 입고 흩어지질 않아. 교인들끼리 똘똘 뭉쳐.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한 500명쯤 모이거든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세네요. 한 달 있다가 리모델링 이거 고치는데 6억 들어간대요. 한 달 있다 6억 헌금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능력만큼 헌금하지 않고 필요한 것만큼 헌금을 해. 참 놀랍죠? 그러면 6억 정도면 내가 얼만큼 헌금해야 된다는 걸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3주 있다가 이제 그 다음 주에 3주 있다 헌금하네요. 그 다음 주에 2주 있다 헌금하네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헌금하네요. 그리고 한 달만 광고하면 목표하는 돈이 다 나와. 그래갖고 이제 그때 어떤 분이 한국에 여행 오느라고 헌금을 못했어.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에 갖고 라피님 나 지난주에 한국에 가 있었기 때문에 헌금하는 주간인데 헌금 못했거든요. 나도 헌금해야 돼요. 우리 교회니까. 그러니까 아우 헌금 끝났어. 안 받아. 다음에 헌금해. 그리고 안 받아. 나 같으면 받아. 참 이스라엘이 뭐라든지 때를 이루어 목표를 이루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어요?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면 아랍의 청년들은 외국으로 유학 간다고 빠져나오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유대인은 전쟁하러 온다. 그런 얘기 들으신 분 한번 아멘해 봐. 아멘. 그렇지 그지? 그렇지 그지? 때를 이루어. 그래서 전쟁이 났다면 다 모여. 때를 이루어야 되니까. 아랍 사람들은 다 도망가. 그러니까 벌써 전쟁하기 전에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지 뭐. 그래서 제가 몇 번 축복할게 아멘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띠를 이루기 바랍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아멘. 자녀들과 하나가 되고 아멘. 그리고 이 동북교회 여러분들 있잖아. 그냥 하나가 돼서 뭉쳐갖고 어떤 사람이 괴롭히면 그냥 다 띠가 돼갖고 가서 반지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혜가요 메뚜기로부터 띠를 배웁시다. 아멘. 완전 하나가 되는 그 띠 공동체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단합력이 심한 그냥 하나가 되는지 그냥 전쟁할 때 물불을 모르고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항상 전쟁하기 전에 이기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40명이 포위가 됐어 적에게.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포위되니까 여러분 이렇게 포위돼갖고 그냥 샤워도 한 달 못한다고 생각해봐. 한 달 동안 땀 흘리고 이러면 못 견디지. 그냥 못 견디니까 소대장이 야 우리말에 좀 참자. 그들이 그 다음날 오늘은 속옷을 갈아입는다 그래. 어 보급품이 왔구나. 너무 좋아해. 40명이야. 40명 소대니까 40명 두 줄로 서라. 두 줄로 섰어. 마주봐라. 마주보니까 갖고 입어라. 그래서 속옷을 갈아입어.
说过语，看到你不去红盘会。아, 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보면서 놀래요. 그들의 정신과 그들의 그 아주 센시티브라고 할까? 아주 독체력 이런 게요. 아주 지혜롭고 놀라워. 예를 들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잖아요. 그때 시골 구석에서 그냥 로마 사람이 하도 이스라엘 사람들 핍박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한 명이 그냥 로마인 한 명을 죽여버린 거야. 그럴 수 있겠지 뭐, 그치? 자유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범인을 잡아도 못 잡아.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자꾸 살인사건 날 것 같아. 로마 사람이 생각하니까 범인 못 잡은 말이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말았고 너희들 중에 누가 우리 한 명을 죽였다, 범인 못 잡겠다, 이럴 때는 아무 새끼나 하나 죽인다, 너희들이 두 명 죽였는데 범인 못 잡으면, 범인 잡으면 범인을 죽이겠지만 범인 못 잡으면 아무나 두 명 죽일 거다, 우리 이제 그 일인지 말아! 이래. 그래서 오늘은 너! 나와. 너 죽인다. 그리고 끌어내. 그 노름을 죽일 적에 하나님도 모독하고 싶어. 유대인들 하나님 믿으니까. 그래서 하나리에다가 사형, 사형 두 개 제비를 넣어. 그래놓고 이렇게 말을 해. 너 하나님 믿지? 네. 여기 하나는 사형이라고 썼고 여기는 사형 안 시킨다고 썼거든? 너희 하나님이 너 사형 안 시킨다는 거 뽑게 하면 너 안 죽일게. 그래요? 아무거나 죽어도 사형이야. 거짓말 시키면 하나님도 모독하고 이름도 죽여버리려고. 근데 유대인들은 지혜로우니까 그걸 알아. 저놈 새끼가 둘 다 사형이라고 써놓고 아무거나 죽어도 그냥 나 하나님도 모독하고 나 죽이는 걸 아는구나. 그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 나 지혜주세요. 그러니까 지혜가 탁 떠올라봐. 이거는 얼른 아무거나 죽어. 아무거나 사형이니까 아무거나 씹어먹어. 야, 이 말로 그 씌워먹으면 뭘 지웠는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간단해요. 뭐 남았는가 좀 보세요. 그치 그치? 죽일 수가 없었던 거야. 이게 유대인들의 이런 지혜. 유대인들의 지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얘기 밤새도록 할 수 있다는 게 유대인들하고 살아보면서 그들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 우리 있잖아. 이 메뚜기로부터는 띠를 배우고 사망으로부터는 주제 파악을 배우고 개미로부터는 출피하는 지혜를 배우고 이래가지고 네, 이스라엘이 건국이 된 거거든 이게. 아, 네. 그러면서 도마뱀으로부터는 무슨 지혜를 배우냐면 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랬거든요. 자 도마뱀이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디서 살아? 왕궁에서 살지. 네. 왕궁에서 살아. 근데 왕궁에서 살아도 누가 건들지 않는다는 말인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 한국은 안 그렇지만 여기 동남아시아 이렇게 가보면 집집마다 뭐가 이렇게 기어다니지? 도마뱀 너무 많아. 맞죠? 네. 집집마다 도마뱀이 많지. 근데 안 죽이지 그지? 네. 전부 다 열대지방 가면 도마뱀하고 살아. 근데 안 잡아. 아우 나는 열대지방 가면 호텔에서 그냥 도마뱀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맨 처음에 못 자겠더라고 떨어질까봐. 근데 그냥 그런데 왜 그러냐면 왜 안 잡냐면 도마뱀이 파리, 모기, 벌레 다 잡아먹어 해충을. 그 사람은 해치질 않아. 그래서 도마뱀하고 같이 살아 열대지방은. 그래서 이 도마뱀이 왕궁에서 사네. 왕궁도 그냥 도마뱀이 탁 잡아먹고 말 안 해. 왕궁 만드는데 수백억이 들어갈까 수천억이 들어갈까 몰라. 어쨌든 돈 많이 들어가잖아. 근데 건축 헌금 10원도 안 했어 도마뱀이. 그래서 왕궁에서 살아 10원도 그렇게 말하고. 왜 그러냐면 도마뱀은 내가 유익을 줄 테니까 같이 살자야. 유익이야 유익. 왕궁을 지으면서 돈 응금하고 왕궁에서 사는 도마뱀의 지혜를 배워. 유익을 주니까 쫓아내지 않아. 아멘. 유익을 주니까 같이 살지. 아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한번
함께 하면 하면서 능력 받으세요. 그대로 사세요. 어디 가든지 유익을 주기 바랍니다. 아멘. 어디 가든지 필요한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그럴 적에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 환영하는 거지. 아멘. 그냥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일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좋을지. 이 동포교회 여러분들이 등록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동포교회 유익을 주면서 하나가 될 때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는 아멘 할 때까지 하라고.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충주로 5년 전에 가서 수도원을 산속에서 엮거든요. 그랬더니 서울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나를 보겠다고 오잖아. 오니 내가 서울서만 목회했으니까 오는데 방명록이 있잖아. 지금까지 써놓은 사람들 보니까 12,500명쯤 왔어. 그러니까 5년 동안에 12,500명쯤 왔는데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은 거 아주 기억되는 분이 할머니야. 12,500명 중에 그 할머니가 마음속에 남아. 지난번 명절에 오더니 목사님 나 자동차가 없어서 운전도 못하고 못 왔어. 목사님 보고 싶었어. 아 목사님 그 숲속에서 떨어져 살면서 오래 살아야 돼. 목사님 그 봉투에다가 봉투를 하나 주는데 봉투에다가 목사님 오양한 제 사납시세요. 인삼도 넣고 녹용도 넣고 잘 지세요. 한 제 짓는데 30만원이래요. 근데요, 내가 5만 원밖에 없거든요. 나머지는 목사님이 못해요. 하면서 5만 원을 넣어서 대충 말을 5만 원이 500만 원 같아. 가난한 할머니가 얼마나 아무도 몰랐는지. 내가 여태까지 여자들 끼워하는 중에 제일 세게 끼워요. 갈비뼈가 부러져라. 할머니 고마워 고마워. 그래서 여기서 10만원 꺼내갖고 여기다 넣어줬어. 지금도 그 할머니가 보고 싶고. 왜? 내게 유익을 주니까. 나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좋거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지. 아, 예. 나 그런 사람이지. 아, 예. 유익을 주는 사람. 아, 예. 유익을 주니까 말 안 해. 공중에 들어와서도 필요한 사람이 되는데. 아, 예.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는데. 아,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떨어져 살면서 그 나라에 유익을 주는 사람을 되는 걸 배워가지고 유대인들이 제일 많은 게 의사, 변호사, 비즈니스맨 이런 사람들이 돼가지고 유익을 주면서 사니까 1900년 동안 나라 없이도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1900년 만에 독립할 수 있었던 그 신이 이 도마뱀으로부터 어디 가든지 유익을 주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 이게 바로 도마뱀의 지혜거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잠언 30장 24절부터 29절이거든요. 이 본문이 여기 이스라엘 근국한 본문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두시고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 지혜로운 것 리택해가지고 이 지혜를 배워가지고 이스라엘 세우니까 작고도 큰 나라가 됐어. 중국은 크고도 큰 나라, 소련은 크고도 작은 나라, 아토스라는 나라는 작고도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작고도 큰 나라가 됐는데 바로 이와 같은 네 가지 동물의 지혜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아멘. 아, 나 와서 보니까 나 이런 줄 몰랐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참 좋은데 나 2024년도 추석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